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이거 그래픽 테스트하면서 좀 암살을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더라고요. 목격자만 없으면 암살이지. 히트맨 꼭 암살해야 되나? 살인청부만 안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살인청부가 암살이잖아. 암살이 뭡니까? 암. 암 그러고 말고. 죄송합니다. 그림자 암. 그러니까 몰래 죽이는 거야. 몰래 살인청부하는 거 아니야? 이번 에피소드는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태리. 오늘 이번에는 이태리로 갑니다. 전에는 프랑스에서 두 명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제가 처리했었는데요. 이번 녀석들은 바로 이태리 스펜자가 어디지? 아무튼 저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월드 오브 투마로우. 여기서 하는 거 맞겠지? Go. Good morning, 47. Your destination is the coastal town of Sapienza, also known as the jewel of the Amalfi Coast. Your target is a former client of ours, Silvio Caruso, a brilliant but troubled bioengineer employed by the Ether Biotech Corporation. Renowned for his early stem cell research, Caruso is now reportedly working on a far more disturbing project. A DNA-specific virus able to infect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Imagine a bullet fired in any direction, passing through countless bodies without inflicting harm, invisible and undetectable until it strikes its target. Detected, nuclear launch detected. A world of armchair assassins killing with impunity. This is what awaits us, unless Caruso is stopped. Our client, one of Ether's major private stockholders, wants the project cancelled on ethical grounds, but without destroying the company in the process. She has asked us to eliminate Silvio Caruso and destroy the yet unfinished virus prototype. You will also need to deal with Caruso's lab head, Francesca DeSantis, a high-level Ether employee and cutthroat corporate climber who holds intimate knowledge of Caruso's research and could potentially carry on in his place. This is no ordinary contract, 47. Caruso's virus is a serious threat to our craft and trade, not to mention our corporate ideals. So failure is not an option. I'll leave you to prepare. 자, 그냥 죽이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암살자고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뭐 영어로 샤바샤바 했는데 뭐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죠? 첫 번째 타겟은 사비오 크로소.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프란체스카 디 산티스.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DNA. D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거 누르면 되나? 사비아 크루스. Go. Go, go. Good morning, 47. 잠깐만. Play. 요걸 누르면 됩니다. 죽이고 바이러스 프로토타입 파괴라고? 오케이. 제 전문이죠. 죽이고 파괴하는 건 제 전문입니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제일 어렵거든.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없애버릴까요? Welcome to Sapienza 47. 여기가 Silvio Caruso's family home is right across the square. The bioengineer suffers from acute travel phobia, so the Ether Corporation has installed a state-of-the-art field laboratory somewhere below ground. Expect security levels to rise as you get closer to the virus. 여기 사람 별로 없네. 행운을 빈다. 일단 신문 보는 척해. 일단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저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침투하기 좀 어렵겠는걸? 인체에 위험한 바이러스가 발명되었고 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총알에 의해 발사될 수 있다.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길 바라며 바이러스는 목표 장소에서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바이러스가 개발되고 있고 그거를 총으로 쏴서 퍼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여기서 개발될 수도 있어. 그거를 없애달라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알겠습니다. 출동하죠. 저 집이거든. 일단 근처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옷 뭐 입고 있니 근데 지금? 티셔츠에 검은 바지. 일단은 당당하게 한번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sir. I can't let you through looking like that, okay? 왜 못 들어가 왜? 한국 사람 무시하는 거야? 어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Good. 가까이 가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데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복장을 바꿔서 가는 겁니다. 일단 뒤로 백. 다른 데 한번 저기 담 넘어가 봅시다. 역시 이런 거 침투는 담 넘어가는 게 최고지. 무슨 일이야? 어? 쫓아가자. 천천히. 이 여자 쫓아간다. 이 여자 옷을 뺏어 입읍시다. 아이, 부딪혀가지고 쳐다보네. 여기 좀 있어. 저 여자 옷, 웨이터 옷으로 꾸며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템이 하나도 없네. 동전 어딨어? 동전, 동전으로 딱 던져서 오게 할 수 있는데. 어? Q 누르면 안 돼요. 지금 Q 누르면 때리는 거야. 목 조르는 거라고. 그냥 좀 열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 어, 들어갈 수 있네. 뭐야? 난 줄 알았어. 왜요? 뭐 물건 사러 왔는데요. 소세지 파시네. 소세지 하나 주세요. 소세지 하나 달라고. 경찰이 신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빨리. 죽진 않았습니다.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어 뭐야? 고기 칼 있어. 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소형 가스통이잖아. 일단 여기 있으세요. 더우니까 뭐 괜찮겠지? 칼. 칼만 두 개야. 쌍칼이다. 간다. 뭐? 왜? 무슨 일이야? 네, 타겟이 떠났습니다. 어, 저도 당할 뻔했어요. 암살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저스, 저기 있다. 저 놈인가 봐. 저기 저 사람 당했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문 닫아. 야, 저기 왜 쫓아? 누가 신고했어? 어? 옷 갈아입어. 총 하나 가져갈까? 총 하나 가져가. 게임이지요. 그래요. 아무도 없구만. 저 사람은 뭐죠?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뭐가 뜨는데? 저 사람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응? 그런가 봐. 저 사람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여자 옷인데? 저 사람 들어간다. 이렇게. 응? 일단. 아, 퀘스트야? 아, 뭐 도전 과제인가 보다. 일단은 집안을 침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바로 지키는 옷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Hey, what's up? What's up? 야, 나야, 네 친구. 저 다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의심을 안 하는구만. 좋아, 침투에 성공했고요. 머리 이발하고 왔다고? 방금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왔어. 아니 근데 너무 수상한 게 머리 뒤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너무 수상해. 저 보시죠? 저 머리 위에 흰색 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애들이야. 저런 애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저런 애들로 가야 돼. 저기 안 보이는 애들. 어우, 이거 스포츠카 좋은데 이거. 저 밑에 문 길도 있네. 지금 우리 타겟은 저 안에 있네요. 현상만 죽이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지하로 들어가죠. 뭐야, 잠겼잖아. 열쇠가 있어야 되겠구만. 너네 뭐하니? 담배나 피고 말이야, 어? 보디가드들이 말이야. 오, 여기 문 열려있네, 좋네. 오케이, 침투 성공. 간단하구만. 역시 암살은 맨손으로 암살하는 게 최고죠. 어딨죠, 이 녀석? 뭐야, 깜짝이야. 사람이 많아, 이거, 집에. 어? 녀석, 이거, 어딨어? 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애들 많네.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응? 저쪽에 있고, 이렇게 뭐 커? 응? 여기는, 숨는 거야, 숨는 데구만. 완전 부자네. 오! 담배 피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큰일 날 뻔했다. 암살할 뻔해서 저기서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동전 없나? 동전? 아, 일로 좀 와보세요. 아, 여기 맥주병으로 해야겠다. 아, 일로. I don't think I know you. Hey, I got my eye on you. 누군지 알아, 너. 이러면서. 그래, 일로. 이쪽으로 오라니까? 되게 수상한 이유죠. 나 수상한 사람이니까? 뭐야! 안 되겠다. 한 사람 더 있어. Never mind. 여기. Command is dropping the ball like you wouldn't believe today. 안 되겠다. 어? 저쪽에 뭐가 있네요, 템 같은 거. 템 같은 걸 챙겨야 돼. You have been recorded by a security camera. Security camera가 있어? CCTV가 있나 봐. 아. 저 뭔가 했더니 양도인 같은 게 뭔가 했더니 CCTV네. 이거 CCTV에 이걸 이제 뽀개면은 추가 업적을 할 수가 있다. 시큐리티 카메라 저거 없애야 되는데. 그럼 이거 여기서 처치하면은 다 티나겠네. 이건 뭐지 이건? 이거 웬 종 같은 게 있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 링벨, 디너벨. 아, 저녁 먹으라고 이걸 치면 애들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오거든요. 어그 빼는 용도로 좋지. 치프 있다. 치프로 갈아먹여야 돼. 엄마. 치프 토크 투. 저도 주방에서 일해도 될까요? 마이 키처에서 저도 일하고 싶은데. 어? 뭐 독국물 없나? 독국물? 뭐야 이거? 싱크? 아, 설거지다. 설거지 좀 할게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물. 아이고. 아, 죄송해요. 설거지 하려는데 물을 껐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일단 와, 집 진짜 넓다. 여긴 또 뭐야? 와, 여기도 있어? 이건 뭐야? 찾았다. 키카드, 메모리 키카드. 뭐야? 맨션 키카드. 이런 데다 놔두다니. 키를 찾았네요. 넌 누구야 근데? 아무도 없지. 가만히 있어. 죽기 싫으면 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타겟만 죽인다. 알겠어? 숨겨놔야겠구만. 아니 뭐 어디 숨겨놓을 데 없나 여기? 아, 이거 누가 내려오면 들키는디? 여기 창고죠? 오케이. 깜짝이야. 주방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여기 하이타이 같은 게 있구만. 옷을 갈아입고, 이 녀석 옷으로. 됐다. 이제 날 알아보는 사람이 더 줄었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살하시면 됩니다. 암살 초보분들. 계속 복장을 계속 바꿔주시고요. 죽이면 떠요. 죽였다고.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뜨지?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겠다. 보여드릴게요. 죽이면 죽였다고 오른쪽 위에 뜸. 이걸 채팅창 여기다 넣어야 되나? 가자. 죽이면 죽였다고 떠. 이건 뭐야? 토마토 3개. 익스프레스 캔. 캔 소스? 이걸로 던져서 어그로 끄는 건가? 던져서 어그로 끄는 거네. 동전 대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고. 저도 사람 있네요. 자, 이제 올라갑시다. 암살하러. 여기 무슨 와인 창고야. 완전 부자야. 완전 부자야. 아, 뭐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녀석. 도움이 안 돼 이 녀석은. 너 가운데로 가. 전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파트너 비즈니까요.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다. 넘나 커 로고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야, 니네 올라가는 길 아냐? 어? 와, 이런 사람도 엄청 많네. 날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쪽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차고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 재떨이가. 숨기는 게 있고. 박사다, 박사. 헤이.
박사 옷을 입는 게 제일 좋겠어. 야, 이거 박사 소식통 못 봤어? 어, 온다. Hey, please don't. 여기 여기. Hey. 뭐야? 통이 없어? 통 어디 갔지? 한 번에 세 개를 던졌어. 어? 하나씩 던지라고. 샥. 저거 하나씩 안 던져지나 봐. 한 번에 세 개 던져지지 마.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잖아. 너 혼자네? 담배 피는겨? 리무진? 담배 피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해로워요. 누가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저 위에서 본 것 같은데. 빨리야, 빨리야. 누가 보기 전에 넣어야 돼. 위에서 본 것 같은데. 헌티드. 걸렸다. 지금 나 걸린 듯. 서칭하고 있어. 보이시죠? 저기 서칭이 아예 걸린 건 아니고 아마 나를 찾고 있는 수준일 거야, 아마. 우리 에이전트 47은 여기서 좀 숨어 있겠습니다. 저기 왼쪽 밑에 보시면 미니맵에서 날 찾고 있죠? 어느 정도 숨어 있으면 금방 풀려. 침착하게. 내 머리 박사. 타깃은 저기 있네. 사실 막 가가지고 그냥 때린다면 그냥 빠져나오면 아주 쉽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을 그렇게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일처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클라이언트는. 저기 2층인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이 녀석들 안 풀렸나? 찾지를 못해 이 녀석들. 오케이. 못 온 듯. 자, 올라갑시다. 오. 깜짝이야. 아니, 나 못 찾은 거지?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가자, 이렇게 해서. 가도 되죠, 저 박사니까. 오케이? Get Frisket. Get Frisket. 왜, 안 돼? 뒤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나 시칼 두 개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돼. 그 메스예요, 메스. 못 찾았나? 찾았어. 땅! 야, 쉣! 내 시카를 봤구만! 그건 메스라고 말했지. 걔 프리스크가 뒤져보라는 거였구나. 이거 노 퓨처인데? 야차! 차! 일로 와, 일로 와. 목격자가 있으면 안 돼. 난 암살자니까.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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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 하! 어떻게 해? 하! 하! 실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한 방에 다 끝내네, 근데? 엄청 센데? 이렇게 하시면 죽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깔끔한 일처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맛만 보여드린 거고요.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서 가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은 업적 달성인데 저희들 어떻게 꼬셔가지고 쓰러뜨리지? 뭐야 이거? 스와이프 카드? 카드 있으면 미싱 아이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아마 저 여자가 가지고 있나 봐. 저 여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오게 하지? 저 여자를 여기로? 주먹 한번 접을까? 주먹치기? 호감도 올리라고? 우주유 라이크 디스 오퍼레티? 이게 뭐지? First day on the job. 여러 가지 잡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FYI. 뭐 보는 건가? According to our research, Chef Marcello has been trying to replicate Isabella Caruso's famous home cooking. Get the chicken. Is not kitchen step. I suggest you give him a helping hand. 어덜시구리. 나 이거 일로 가야겠다 그냥. 일로 갈게 그냥. 얘 가려가지고. 업적을.
키친 가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야. 손님들이 있으니까 나도 손님 자리 들어가야지. 20만 밖에. 어? 뭐야? 여기 뭐지? 여기 사는 아줌마인가 봐. 엄청나게 많다. 여기 위에 뭐 있나 봐. 뭐야? 막 열어도 되나? 아까 그 여자가 사는 방일 수도 있어. 오케이, 들어왔다. 누구네 집이지? 어? 세이프 하우스 챌린지 컴플리트. 여기 안전가옥이야, 안전가옥. 안전하구만. 픽업. 뭐야 이거? 골프공이다. 주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골프공 주먹으로 진다면, 주먹질하면 엄청 세거든요. 칼. 아, 칼은 버리자. 이거 버리는 건 뭐였지? 지키였나? 어. 칼은 위험해. 골프공은 뒤져서 나와도 수상하지 않지만 칼은 좀 위험하거든. 그 다음에 총도 있네. 뭐야 이거? 여기 집 누구 거야? 아까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인가? 화장실. 화장실에 템 버리는 거, 안전하게 버리는 거. 어 뭐야? 와와 테라스도 있네. 여기 지붕으로 해서 통과하면 되겠구만. 이거 뭐야? 태양열이야? 와, 지붕이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데 아니구나. 야, 나 여기 안전하게 왔어. 뭐야? 어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까 그 녀석이다, 그쵸? 혼자 있던 녀석. 어,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케이크 같은 거. 나 치킨! 치킨 먹고 싶어! 이 녀석. E를 누르면 목을 부러뜨리는 거고. 목을 부러뜨리지 맙시다. 착한 사람이니까. 됐다, 안전하게 들어왔고. 좋아. 여기다 넣을게. 안전, 안전. 타겟을 한번 보러 가볼까, 이제? 안전하게. 어딨죠? 저 위에 있네. 3층인가? 일단, 안, 이 어느 정도 안전할 거야. 침착하게. 여기 통과해서. 부딪히면 안 돼, 근데. 달리다가 부딪히면 의심하거든. 굉장히 의심가는데? 이쪽으로 갈게요. 그렇지. 비상구. 올라가서. 집 더럽게 넓어요. 여기서 한 명 쓰러뜨릴 수 있는 거리겠구만. 일하는 사람, 청소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청소하는 데인가? 템 같은 거 있나 봐야 돼. 아무 템도 없고. 청소하시고. 오케이. 나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건 뭐야? 뭐가 불이 돼 있는, 이거 뭐지? 아, 턴 온 체어 리프트. 아, 와, 집에 무슨 장애인용 그런 것도 있네. 그 앉아 갖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지하철에 있는 거. 와, 완전 부자네. 응? 이걸로 이제 어그로 끌 수 있어. 엄마? 나 가도 되나? 일단 대빵 어딨어? 대빵 바로 2층이거든요? 여자다, 여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죽여야 되거든. Do you lotion your hands after a hard day, you know, with soap? 뭐요? 핸즈업? 아, 나 여기 갈게요. 여기 좀, 와, 진짜 사람 많아. 청소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저 여자가 올 때 맞춰가지고 안전한 데서 죽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이거 뭐야, 여기? 링벨. 어, 누가 아픈 사람이 있나봐. 응? 저 울려가지고 그런 거 할 수도 있네. 장미. 픽업. 어, 메디컬 저널. 오케이. 먹었다. According to the medical journal, Caruso suffered a breakdown last year. 살인 목표를 정하는 거야. 메디컬 저널로 의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은 가가지고 의사입니다 해가지고, 어, 보는 동안 없애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 근데 의사 옷은 어디서 먹냐? 아까 의사 옷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먹는 건가? 어떻게 죽일까요? 이게 어떻게 죽일지 하는 재미야. 빨리 죽이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간지나게 죽일지야. 아까 내가 입었던 옷이다. 그냥 죽이는 건 가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창문 닫고 선풍기 틀려고? 너무 잔인한데. I didn't know Caruso was so old. Oh, those. They're all 간지나게 원펀으로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타겟이 둘이나 돼서 하나 죽여도 하나 또 죽여야 될 텐데. 한 명은 저 밖에 있네. 골프 치고 있네. 이건 뭐야? 아, 윈치. 뭐 이렇게 알람이 많아? 나가 가지고 골프 치는 애 한번 노립시다. All right. Well, according to staff, Caruso has a nostalgic streak. 여기 가서 또 굿선 좋은 아들한테 아 apparently he used to watch 무덤에 기도하러 갈 때 그때 없애자는 그런 얘기구나. I suggest you locate those tapes. 아들이 죽었나 봐. 전에서 놀이자 그러면 일단 남자부터 안전하게 내려간 길이 없어. 아 됐다. 와우 경치 좋은데? 그냥 멀리서 저격으로 빵 쏘면 안 되냐면? 총이 없잖아 지금. 저격이 제일 편하긴 할 텐데. 꼭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없애야 돼 이 녀석은. 어? 뭐야? CCTV? 어? 저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완전 멋있을 듯? 아니구나 여기 숨는 거구나. 여기 있다가 지나가면 그냥 팍 온다. 어 왔어. 어 나 칼 안 집었는데 저기 있는 거 저 칼이야 다리미야. 온다.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오미안 그냥 휙. 뭐 하고 있어? 하나, 둘, 서이. 세 명이 있는데 이거 없앤 다음에 이거 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쟤네들을 어그로 빼줘야 되는데. Find the VHS 테이프. 테이프를 찾으래 왼쪽 위에 보면. 그래서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굿선 아들의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거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정신이 팔렸을 때 그 틈을 노려서 가는 것이구만. 응? 비디오 테이프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옷은 어떻게 하냐 이거? 뭐 하고 있어 근데?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근처에 있나? 아 이 녀석들이 가야 내가 움직일 텐데. 응? 아 팔 저려? 그러게. 그래도 통풍 잘 되네. 아, 아 저 팔 좀 내리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보자. 뭐 옷을 벗어야 되는데. 어, 밑에 또 뭐 떨어져 있어. 이거 원래 내 옷이거든. 바꿔 입을게요. 바꿔 입어도 날 다 알아봐. 그냥 그게 그거야. 침착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여기다. 그렇지, 살았다. 비디오 테이프부터 찾죠. 크, 멋은 있다. 키우. 칼 던지고 돌자고? 그게 아니고 저기 보디가드들을 일로 유인을 해야 돼. 담배 핀다. 그 녀석들은 어떻게 일로 유인하지? 밖으로 나 밖으로? 한 명씩 유도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러뜨리면 되거든. 보디가드가 뭐 세 명이나 돼. 아 걸린다 걸려.